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를 여행 중이던 한국 국적의 모녀가 오렌지 카운티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두 명의 흑인들로부터 강도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9시경 플러센티아의 베스트 웨스턴 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차에서 내린 흑인 남성이 다가와 55세 여성을 밀치고 폭행을 가한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다친 여성은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피해 여성의 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10대 후반의 흑인 용의자 둘은 범행 당시 노란색 딜러십 번호판을 달고 있는 네이비 블루 색상의 BMW 세단을 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한국인 여행객 피해 사건인 만큼 피해 아닌 여성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관련 경찰서에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이 LA 지역 가운데 걷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도시 전문조사기관인 워크스코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타운이 다운타운과 센트럴 할리우드 등과 함께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국 대도시들 사이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 전역 도시들의 인도 경로와 접근성, 인프라 등을 고려해 매겨진 결과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이번 주말 평창 동계올림픽 LA 홍보관 개관식과 미주 동포 후원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나섭니다. LA 홍보관에는 그동안의 유치 기록 영상과 포토존, 스키점프를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 등이 마련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한국 KB 국민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크레딧카드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신용카드 영업권을 가진 뱅크 오브 호프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KB 국민카드가 전표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우선 한인과 주재원 그리고 현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카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